안녕하세요. 센충용스TV 케아큐야입니다. 오늘 9월에 첫 플스 할인 소식이 떠서 바로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기다리셨죠잉? 이번에 머스트해브 할인전과 17,000원 이하 할인전 두 가지가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머스트해브 필수 할인 게임들을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인업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게임들로 가득가득한데요. 바로 보러 갑시다. 아웅씨나.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바로 시드마이어의 문명 6입니다. FM 히어로즈와 함께 3대 악마의 게임 중 하나로 중독성 면에서는 어떤 게임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세상 각겜 중 하나죠잉. 파괴왕 간디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문명 5와 비교해보면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크게 변화한 작품은 아닌데요. 그래픽이나 분위기가 카툰풍으로 바뀌어 게임 내 각 유닛들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UI, 유닛, 지도자 등도 이번 작품에 최적화되어 투입되었네요. 시드마이어의 문명 6는 9월 15일까지 플래티넘 에디션 70% 할인된 가격 16,800원에 엔솔로지 에디션은 60% 할인된 가격 3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에디션은 6개의 DLC팩과 흥망성쇠, 몰려드는 폭풍, 2개의 확장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엔솔로지는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확장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엔솔로지가 낫겠네요. 아, 참고로 PC로 출시된 붉은 죽음 시나리오는 콘솔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보더랜드3입니다. 보더랜드2 이후 무려 7년 만에 뚜둥 하고 나타난 정식 넘버링 작품으로 전작과 비교해보면 많은 불편점이 개선되었으며 그래픽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기가 막히게 출시가 된 작품이네요. 오리지널 슈팅 파밍형 게임으로 수많은 총기와 정신없는 모험으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FPS 게임입니다. 엄청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으로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더랜드3는 9월 15일까지 넥스트 레벨 에디션은 65% 할인된 가격 26,600원에 얼티메이트 에디션 50% 할인된 가격 5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 에디션은 파이널 폼 스킨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얼티메이트 에디션은 시즌 패스 1, 2를 비롯해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히트맨3입니다. 오호라! 드디어 플스에서도 소개해드리는 게임이군요. 히트맨 시리즈의 8번째 작품이자 2016년부터 시작된 히트맨 암살의 세계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더욱 풍부해진 암살과 웅장해진 스케일로 시리즈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요기조기 돌아다니며 목표를 암살하는 진행은 전 시리즈들과 유사하지만 전작보다 더욱 다양해진 암살 방법 그리고 목표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이 플레이어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네요. 히트맨3 스탠다드 에디션은 9월 15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38,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S 플러스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10% 할인이 적용되어서 50% 할인된 가격 3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오빠라! 다음 할인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옛날 한옛날에 데메크2 이후로 다음 시리즈는 안 해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메크5네요. 이번 스페셜 에디션의 경우 플스5, 엑시액 등 차세대 전용 버전으로 플레이어블 캐릭터 버질이 추가되었으며 싱글플레이 스토리 모드 블러디 팰리스 모드에서도 버질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악마들의 침공을 받은 레드그레이브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리얼 띵거로다가 화려한 액션 속에 자신의 컨트롤을 녹여보시고 싶다면 이 게임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 9월 15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35,47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어 지원 언어에는 한국어가 없는데요. 게임 정보를 보시면 아시아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으면 한국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개꿀띠죠잉? 아, 이 게임 고민된다. 다음 할인 게임은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자, 오랜만에 레드데드 2 할인이 등장한 것 같군요. 항상 제 인생 게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지만 쉽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게 초반부가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서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흥. 일단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꾹 참으시고 최소 챕터 2까지만 억지로 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갱단에 속해 있는 우리의 한 남자 모건아서가 갱에 대한 의리와 자신의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GTA랑은 다르게 여기 보안관들은 생각보다 너무 빡세서 나쁜 짓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할인하는 에디션은 얼티밋 에디션으로 스토리 모드 및 온라인 모드의 아이템 등을 제공해 주네요. 레드데드 2 얼티밋 에디션은 9월 15일까지 65% 할인된 가격 38,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사실 굳이 얼티밋은 필요가 없지만 이 가격이면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끼리끼리 뿌뿌뿌. 다음 게임은 드래곤볼 Z 카카로트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인 드래곤볼 Z 파이터즈와는 다르게 드래곤볼 Z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체험할 수 있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드래곤볼 Z 진짜로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게임으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느낌도 쑥쑥 드네요. 보니까 프리저, 셀, 마인부, 개왕신 등 원작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영상만 봐도 설렘이 폭발!
아,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드래곤볼 Z 카카로트는 9월 15일까지 65% 할인 가격 33,3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끼리 해버렸네요. 덜덜덜덜덜. 다음 하는 게임은 F1 2021입니다. 올해 7월에 출시된 F1 공식 게임 시리즈의 13번째 작품으로 포뮬러 1 2021 시즌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시리즈 사상 최초로 스토리 모드가 DLC로 지원이 되는데요. 내용은 주인공이 F2부터 시작해 F1 드라이버로 성장하기까지를 다루는데, 뭐 사실 스토리 모드가 특별하게 잘 나온 삘은 아니라 혼자 즐기시는 분들은 첫 스토리 모드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가볍게 한 번씩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F1 2021은 9월 15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은 25% 할인된 가격 49,5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20% 할인 가격 66,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번이 첫 할인으로 레이싱 게임 좋아하신다면 바로 찌릿! 아, 디럭스 에디션은 마이티 마이코 팩, 게임 내 화폐, 그리고 스토리 모드인 브레이킹 포인트 팩을 포함하고 있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노맨즈 스카이입니다. SF 어드벤처 게임으로 자신의 우주 탐사선을 이끌고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에 착륙해 생물종을 수집하는 게임으로 몽환적인 그래픽으로 잘 표현된 자연의 배경 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두둥 출시 당시에 컨텐츠 부족이나 최적화 등의 많은 문제로 종전의 사이버펑크 대란과 같이 엄청난 쌍욕을 먹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개발진의 엄청난 노력으로 넥스트라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게임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네요. 그 후에도 사후 지원과 업데이트가 계속되어서 지금 갓겜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역대급 쓰레기 게임에서 이 정도의 반전을 이루어낸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맨즈 스카이는 9월 15일까지 50% 할인 가격 3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기릿했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이테이크 2입니다. 파트 게임 찾으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릴 만한 1티어 대장급 파트 게임의 등장이네요. 분열된 관계에 놓인 한 부부가 사랑하는 딸 로지에게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게임으로 두 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더욱 재밌는 게임이 되는데요. 스토리처럼 부부나 커플이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난이도 밸런스 조절을 기가 막히게 잘해놓아서 게임과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친구 패스라는 게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친구를 초대할 수 있어서 둘 중 한 명은 공짜로 즐길 수가 있네요. 이테이크2는 9월 15일까지 25% 할인 가격 35,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일로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은 아니라서 할인폭이 아직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호호. 다음 하는 게임은 천수의 사쿠나 히메입니다. 이 게임은 뭔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암튼 천수의 사쿠나 히메는 독특하게도 변동사 시뮬레이션과 액션 RPG 장르를 결합한 게임인데요. 모내기, 수학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품질 좋은 쌀을 키워내고 농기구를 무기로 한 다양한 무기수가 자유롭게 늘어나는 날개 옷을 활용해 화려한 횡스크롤 액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죠. 그죠잉? 천수의 사쿠나 히메는 9월 15일까지 일반판은 30% 할인 가격 38,360원에, 호화꼭 특전판은 30% 할인 가격 53,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버전 모두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특전판에는 사운드 트랙, 퀘스포, 테마 세트, 아바타 세트 등이 들어있네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판으로 레츠 기릿! 다음 하는 게임은 덕후루2입니다. 요즘 할인 목록이 자주 올라오는 타이틀로 이번에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등장을 해버렸네요. 메타 점수가 생각보다 엄청 낮지만 꽤나 재밌다는 평가를 받는 레이싱 게임으로 미국 전역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집니다. 지상에서 온리 자동차로만 레이싱을 펼치던 전작들과는 다르게 이번 작품에서는 경주용 비행기와 모터보트도 추가되어 더욱 재밌는 레이싱을 즐기실 수 있네요. 게임이 약간 지루하고 너무 비싸게 출시되었다는 비평도 많지만 상당히 개선된 그래픽과 엄청 넓은 맵, 그리고 게임 내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 게임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폭도 엄청 커서 이 가격이면 할만도 하겠죠잉? 더크루2 스페셜 에디션은 9월 15일까지 75% 할인 가격 16,2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이번에 첫 할인으로 다치와 포르쉐 두 종의 차량이 제공되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테켄 7, 바로 철권 7입니다. 출시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할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게임이라 오늘도 여지없이 끼릿해버렸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전격투 게임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언리얼 엔진 4를 활용해 인게임 그래픽을 향상시켰으며 실제 격투 기술들을 게임에 적절히 녹여내어 더욱더 실감나는 대전격투를 펼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철권 7 리매치 에디션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15일까지 80% 할인 가격 15,1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매치 에디션은 시즌 패스 2를 제공해준다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올라왔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어, 드디어 나왔네요.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잉? 이번에 플스5 60프레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말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명작 게임입니다. 어크 시리즈의 정식 11번째 타이틀로 여러분은 스파르타 출신 용병이 되어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광대한 맵과 스토리로 구성되어 엄청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레벨이 엄청 중요한 게임이라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레벨로가 다들 강요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맵이 워낙 넓어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탐방하며 여행하는 느낌으로 게임을 즐기신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얼티밋 에디션은 9월 15일까지 75% 할인 가격 29,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크 시리즈는 무조건 골드 에디션으로 끼릿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얼티밋 에디션이네요. 약간 비싼 감이 있나요? 얼티밋은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DLC 및 확장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ssassin's Creed Odyssey. 다음 할인 게임은 GTA5입니다. 곧 GTA5 플스5 리마스터도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락스타가 결코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진 않겠죠잉? 그래도 아마 저는 무조건 끼릿할 것 같네요. 출시된 지 정말 오래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한 인기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게임으로 동네 건달과 은퇴한 은행강도 그리고 미치광이 사이코패스가 말썽에 휘말리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재밌게 즐긴 타이틀로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탈것 자동차, 비행기, 제트포트, 소방차, 트럭, 견인차 등등 다운 내보시면 경찰들과의 기가 막힌 술래잡기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GTA5는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번들만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15일까지 55% 할인 가격 22,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번들은 범죄조직 스타트팩과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25만 GTA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는 아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이 가격이 최저가니까요. 끼릿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얼마 전 소울라이크 베스트 15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게임이라 더욱 반가운 느낌이네요잉?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울라이크류 게임으로 여러분은 탈주한 파다완이 되어 게임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세키로와 비슷한 전투 시스템을 가진 게임으로 적의 스태미나를 깎아내린 뒤 누구보다 빠르게 치명타 한 방을 후 게임 오버. 스토리도 전투 시스템도 꽤나 괜찮은 게임으로 스타워즈 좋아하신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9월 15일까지 50% 할인 가격 3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나죠잉? 바로 금주의 특선 게임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할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임 같네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와 블랙 옵스 2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캠페인 모드 자체는 상당히 재밌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너무 짧은 분량이 아쉽고 또한 FPS는 뭐니뭐니 해도 멀티플레이인데 여기서 개똥만큼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는 9월 8일까지 스탠다드는 50% 할인 가격 36,000원에 세대 후한 분들은 50% 할인 가격 42,250원에 얼티밋 에디션은 40% 할인 가격 6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 후한 분들은 플스5 버전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얼티밋 에디션은 6K0패 시즌 배틀 패스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플스 새로운 할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게임 라인업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저번 할인전이 조금은 아쉬워서 그런가 오랜만에 신나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가 매우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 놓치지 마시고 끼리트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